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한국경제 오피니언을 소개해드리고요.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7천여 명에 대해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간 몇 차례 복귀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결국에는 정부가 백기를 들어줄 테니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쪽과 어떤 불리기든 감수하겠다는 쪽입니다. 양쪽 다 모두 그릇된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정부는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굴복한다면 앞으로 다른 이해단체의 막무가내식 요구에 대처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의 행동에 책임지겠다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분 없는 싸움에 힘들게 쌓아올린 것들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자기 희생이 아니고 자해일 뿐입니다. 보건복지부 설명대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이 더 늦어집니다. 또 그 이력이 고스란히 기록돼 본인이 생각지도 못한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사법처리 대상에 올라 의사 면허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내할 정도로 의대 증원이 전공의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의료 현장의 어려움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보름 가까이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며 버티고 있는 의료진들이 점차 한계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달에 새로 들어와야 할 인턴은 대부분 임용 계약을 포기하고 계약이 끝난 일부 전임의까지 병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 줄어든 진료와 수술을 더 줄여야 할 판이고 응급실에서 응급진료를 포기하는 병원까지 있다고 합니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과 두려움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양쪽 발목이 절단된 환자가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못 받고 결국 군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수술과 입원이 크게 줄면서 환자의 병세 악화를 우려하는 가족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정부가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환자들이 와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은 분명히 막아야 할 것입니다. 전공의들에 대한 대규모 면허 정지 처분을 시작으로 앞으로 몇 년간 한국 의료계에 초유의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 감내하고서라도 의사들의 직역 이기주의의 원칙 대응하라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요구입니다. 그렇지만 의사, 정부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고 국민만 피해자가 될 그런 파국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선은 아무 조건 없이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정부와 대화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사의 책무는 바로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도 나오듯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전공의들은 속히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바로 지금 정부가 발표한 내용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정부가 5일부터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7천여 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 불이행에 따른
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통보하게 됩니다. 일부 집단 행동을 주도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도 계획 중입니다. 전공의의 반발과 달리 전국 40개 의과대학은 내년에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는데 정부는 이를 토대로 2,000명 범위 내에서 의대별 증원 배분을 마칠 예정이라고 보건복지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